안녕하세요. 2019년 3회 전기기사 회로인호에 대한 관여도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가 ABCD일 때 영상 임피던스 2차분의 1차는 어떻게 되냐? 자, 영상 임피던스를 구할 때 4단자 정수를 이용해서 푸는 법이고요. 자, 우리가 2차분의 1차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2차, 1차 구하는 법까지 같이 볼게요. 자, 1차 영상 임피던스는 4단자 정수가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이 쓰시면 1차 영상 임피던스입니다. A, B, C, D 방향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2차 영상 임피던스는 4단자 정수를 쓰실 때 A, B, C, D로 써주시면 이게 2차 영상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1차 영상 임피던스 제가 쓸때 Z자 방향으로 썼고요. 2차 영상 임피던스 쓸 때는 이렇게 N방향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2차분의 1차였는데, 자, 보시면, 자, D 정수는 제곱이고, O. 자, A 정수는 두 개가 제곱이죠. 근데 B와 C를 보시면 B, C가 서로 없어지게 돼요. 그럼 남게 되는 거는 루트 D의 제곱분의 A의 제곱만 남게 되는데, 제곱 제곱이니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D분의 A 정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영상 임피던스분의 1차 영상 임피던스는 하면 뭐만 남게 된다? D분의 A 정수만 남게 된다. 4번이 되고요. 참고로 1차와 2차 영상 임피던스를 곱하면요. C분의 B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4번. 자, 2번. 아래 직렬에서 자, 저항과 인덕턴스가 있을 때이 회로의 시정수는 어떻게 되냐? 자, 아래 직렬의 시정수 구하는 문제고요. 아래 직렬의 시정수는 R분의 L로 구합니다. 그래서 저항 200, 인덕턴스 40mm,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놓고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초. 어차피 시정수니까요. 그래서 문제 2번에 2번. 자, 3번. 비전파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표시될 때의 외형률은 약 얼마인가? 자, 비전파의 외형률은요. 기본파의 실효값분의 나머지 전 고조파의 실효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잡을 땄는데, 기본파의 실효값분의 전 고조파의 실효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기본파의 실효값을 봤더니, 자, 최대값이 56이죠. 그러면 이 56을 얼마로 나눌 값? 루트 2로 나눌 값이 기본파의 실효값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루트 안에서 정고조파의 실효값. 20, 30, 40 있죠. 그래서 이 20, 30, 40을 루트 2로 나눠서 제곱으로 더해준 값이 정고조파의 실효값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최대값이 실효값을 바꾸기 힘든 경우는요. 자, 이거 구하실 때 그냥 최대값을 20, 30, 40을 최대값을 제곱으로 더해 주신 다음 이 값을 전체적으로 2로 나누셔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해 주시면 0.96이 나오고요. 문제 3번에 2번이 된다. 그래서 비전파의 외형률은 기본파의 실효값분의 정고조파의 실효값으로 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4번. 대칭 육상 성형 결선에서 상관전압 크기와 상황전압 크기의 관계로 옳은 것은 어떻게냐? 단, VL은 상관전압, VP는 상전압의 크기다. 자, 일단은 4번 보시면, 자, 선과 상에 대한 원래 크기 차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전압은 E sin n분의 파이만큼 상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몇 상이죠? 6상이죠. 그럼 6상이기 때문에 이 n에다가 6을 대입해주면 요만큼이 얼마냐면 1이 나와요. 그래서 6상에서는 상관전압과 상전압이 어떻다?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4번에 1번. 그래서 6상이 좀 특징입니다. 6상은 상관전압과 상전압이 같은 값이 나온다. 자, 5번. 3상 불평형 전압이 VA, VB, VC로 주어진다면 정상분 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정상 전압은 3분의 1 VA 더하기 A. 자, 여기서 A라는 건 벡터 연산자고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다. VB, VC
플러스 A제곱 VC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5번에 4번. 자, 문제 6번. 송전선로가 무손실일 때 인덕턴스와 정정용량이면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 자, 6번. 자, 일단 무손실이란 말이 나왔죠. 무손실 선로라는 거는 저항과 컨덕턴스가 0인 선로입니다. 자, 그럼 이때 특성 임피던스라는 거는 루트 어드민턴스분의 임피던스고, 루트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어드민턴스는 컨덕턴스 플러스 J 오메가 정정 용량으로 표시를 해요. 근데 무손실에서는 저항과 컨덕턴스가 0, 0이다 보니까 이것도 어차피 약분되어 버리죠. 그건 남게 되는 거는 루트 C분의 L만 남게 되고요. 자,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루트 정정용량은 0.6 마이크로, 0.6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인덕턴스는 96 미리 헨리, 96 곱하기 미리, 10의 마이너스 3승 넣어서요. 자, 나오는 값은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가 된다? 400 옴이 된다. 그래서 문제 6번에 3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7번. 캐페이스턴스와 인덕터에서 물리적으로 급격히 변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자, 이 7번을 구하기 위해선 두 가지씩을 보는데요. 자, 기전력 구하는 식. 기전력 2는, 뭐, 마이너스인데 L 빼고, 마이너스 빼고요. L분의 DT분의 DI와, 자, 그 다음 전류의 정의식 있죠.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이다. 근데 전하량이란 거는 정정용량과 전압의 곱과 같기 때문에 C, 밑에 쓰죠. 자, 이식하고, 자, 전류는 C, DT분의 DE, 전압을 갖고 두식을 보면요. 자, 요 미분이란 거는, 자, 전압 또는 전류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뜻도 되지만 기울기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있을 때, 자, 먼저 전류를 보면, 자, 원래는 시간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 전류가 이만큼 변해요. 자, 그럼 DT분의 DI를 넣으면, 자, 시간의 변화량은 얼마죠? 거의 0이죠. 근데 전류의 변화량은 한 이 정도 변한다. 2에서 4로 변했다면 변화량은 2가 되죠. 그러면 0분의 2를 하면 얼마나 하면 무한대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를 갑자기 급변하면 이 전압이 어떻게 된다? 무한대라는 값이 나오는 모순이 생겨봅니다. 그래서 L에서는 전류를 급변하면 전압이 무한대가 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를 급변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똑같이 여기 전압으로 바꾸시면, 자, 아주 짧은 시간, 구간이 0인 순간에 전압이 2에서 4, 2만큼 변한다면 이때도 전류가 어떻게 되죠? 무한대가 되는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C에서는 전압을 급변시키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캐페이스턴스에서는 전압을 급변하면 안 되고, 캐페이스턴스에서는 전압을 급변하면 안 되고, 인덕터에서는 전류를 급변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8번에 4번이 된다. 자, 문제 8번. 이 전력계법을 이용한 평형 삼상 회로의 전력이 각각 500, 300으로 측정되었을 때 부하의 역률은 약 몇 퍼센트인가? 자, 역률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근데 지금 역률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 전력계법에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계법에서 역률은 피상분의 유효 전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에서는 피상분의 유효 전력을 구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유효 전력이라는 거는 두 개 값을 그대로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P1과 P2. 여기서 P1은 500, P2는 300 넣으시고 더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피상 전력은 E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의 곱을 넣고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1의 500, P2의 300 넣고 쭉 대입해주시면 0.918. 근데 퍼센트로 바꿔라 했으니까 곱하기 100에서 91.8%가 된다. 그래서 문제 8번에 4번 나오네요. 4번.
자, 문제 9번. 인덕터가 0.1 헬링 코일에 시력과 100볼트, 60Hz, 위상 30도인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시력값은 크기는 약몇 암페어인가? 자, 전류관하네요. 자, 전류관하는데, 자, 인덕턴스와 주파수 나왔으니까 유도성 내턴수 구할 수 있죠. 오메가 L, 2파이 F로, F로, 예. 2파이 FL로, 자, 유도성 내턴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전압 나왔죠. 그러니까 전류를 구하는데 유도성 내턴수와 전압 나왔으니까, 유도성 내턴수분의 전압으로 오메 법칙을 계산해 주시면 되네요. 자, 그럼 전압을 넣으니까 시력값 구하라 했으니까 시력값 나왔네요. 100. 그 다음, 유도성 뉴턴스는 오메가 L, 2파이 FL로 구할 수 있고, 자, 이때 인덕턴스 0.1, 주파수 60이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60Hz 곱하기 인덕턴스 0.1을 해주시면, 이게 유도성 뉴턴스가 나오네요. 그래서 넣고 계산하시면 2.65A가 된다. 그래서 문제 9번에 4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 해주시면 되고요. 자, 10번. FT가 델타 T 마이너스 대문자 T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자, 라플라스 변화하면, 자, 일단은 대문자 T로 시간 지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시간 지연이 있으면 일단은 기본식을 먼저 라플라스 변화해 줍니다. 근데 델타 T 단위 충격함수죠. 자, 단위 충격함수를 라플라스 변하면 1이에요. 1 곱하기. 자, 그 다음, 시간 지연. 마이너스 대문자 t만큼 시간이 지연됐죠. 자, 이거를 라플라스 변하면 2의 마이너스 ts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어차피 1은 곱하나 마나기 때문에 2 마이너스 ts가 된다. 그래서 문제 10번에 2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9년 3회 전기기사 회로인원에 대한 관련도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